오늘은 82번부터 84번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항상 주어 동사 먼저 찾는 습관 들이시는데, 82번 같은 문제는 주어가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take advantage of라는 동사 형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때 take advantage of는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하나의 동사 세트로 알아가시고요. 그럼 이용하세요. 뭐를요? 이 unique opportunity 하면 이 특별한, 이 유일한 기회를 이용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 기회라고 하면은 무엇을 할 기회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을 할이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는 opportunity 뒤에 to 동사를 써주시면 to 동사를 할 기회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opportunity를 전 보고 뒤에 to 동사를 예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뭐할 기회를요? 도울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help 동사 형태 맞죠? 근데 또 갑자기 expand라는 동사 형태가 나왔어요. help을 보면요, 여러분 세 가지 구조를 예측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help 뒤에 1번. 그 대상이, 그냥 목적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대상이 나와서 이 대상을 돕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to 동사 혹은 동사 원형이 나와서요. to 동사 혹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돕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 대상이 또 무언가를 하는 것을 주어가 돕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to 동사 혹은 동사 원형으로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1, 2, 3번 중에 뭐죠? help 뒤에 바로 to 동사 혹은 동사 원형이 온 케이스고요. 해석은 돕는데요.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번째 구조를 따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세 번째 것도 다 해놨네요. 주어, help, 대상,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대상이 이 동사 원형 하는 것을 주어가 돕다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여기에 빈칸을 뚫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 여기에 동사 원형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알아? 라고 질문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울 기회예요. 뭘요? 확장하는 것을요. 뭐를 확장하는데? 당신의 커스텀 베이스, 고객층을 확장하는 것, 늘리는 것을 도울 그이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광고할 때 이런 멘트를 쓰겠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ake advantage of 무엇을 이용하세요? 이 특별한 기회를요. 어떤 기회? 도울 기회예요. 뭐를요? 확장하는 것을요. 당신의 고객층을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어떻게 나오나 볼 건데요. ABCD 먼저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동사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이 빈칸이 진짜 동사 자리가 맞는지 보시는 거예요. 일단 빈칸 뒤에 뭐 딱히 오는 게 없고 얘는 지금 여기서 걸리는 거니까 아 얘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구나를 캐치를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ABCD 중에서 동사 원형인 A를 찍고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 D가요, D도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빈칸에 이렇게 빈칸 뚫려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잠깐 이걸 없앨게요. 이걸 없애고 갑자기 컴마 있고 뭐 you help 이런 구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칸 점점점 컴마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을 때는요, 여기 동사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동사, 컴마, 주어 동사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이에는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or, but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안 돼. 그럼 뭐가 들어갈까 하면요, to 동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to 동사 점점점 컴마 주어 동사면은 to 동사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컴마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동사 원형 집어넣는 문제구나 해주셔서 A 찍고 가시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얘도 동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는 얘를 봤어요. 여러분 to를 볼때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to는요. 전치사 to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겠죠. 전치사는 명사랑 세트니까. 동명사는 ing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to 부정사여서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뭐가 짝꿍인지 보는 건데, 저는 여기에 조금 갔습니다. 눈길이. 왜냐면 opportunity to 동사는 뭐라고요? to 동사 할 기회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원형인 be가 들어갈 자리다.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 문제인데요. 앞에 있는 거랑 짝꿍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way to 동사 하면요. 어떤 거죠? to 동사 하는 길이 아니라 to 동사 할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빈칸 뜨는 케이스도 가끔 있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동사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가져왔네요. 얘도 그럼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는 건데, to help라는 to
동사가 이미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보면은 help의 뒷구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help의 뒷구조 뭐였었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대상, 즉 명사가 나오거나, 두 번째는 투동사 혹은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세 번째는 대상 플러스 투동사 혹은 동사 원형이 오는 케이스인데, 여긴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 케이스가 오는 거죠. 돕는데요. 뭘 돕는 거예요? 확장하는 것을 돕는 거니까 정답 B를 찍고 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헬프가 있고요. 이거 대상이고 대상을 꾸며줄 수 있는 PP 형용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그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명사, 즉 하나의 대상을 꾸며줄 때 앞에 들러리들이 먼저 등장한다 그랬죠? 그 순서를 여러분이 잊으신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혹은 관사 대신 소유격, 부사, 형용사, 명사 순서대로 무조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UR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형용사가 소유격 앞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얘는 여기 만약에 여기에 빈칸 뚫렸다면 형용사 자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소유격이 먼저 등장했어. 여기 형용사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상.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형용사로 보이는 ing나 pp는 제게 주시고 얘는 딱 하나였어요. 헬프의 뒷구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b를 찍고 가시는 문제예요. 괜찮죠? 이거 지금 d 아니면 a이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를 꼭 좀 다시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4번 같은 경우는 abcd 인칭되면서 문제예요. 그럼 이 자리가 제가 후보는 4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명사 앞에 소유격 자리인지, 두 번째 주어 자리인지, 세 번째 목적어 자리인지, 네 번째 부사 자리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면요 expand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제가 이 인칭대명사 같은 문제 어떤 문제들요 빈칸이 보이면 빈칸 뒤까지 봐주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빈칸까지만 봤다면 expand 동사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야. 아 그럼 선생님이 목적어 자리에는 인칭대명사 목적격,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이 세 가지가 올 수 있지 라고 해서 여기서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예 중에서 고른다고요. 근데 그 전에 빈칸 뒤를 보면 이미 명사가 존재합니다. 즉 이 expand의 목적어가 이미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자리예요? 소유격 자리니까 정답 B를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은 너무 잘했어요. 만약 여기가 목적어라고 했다면 한 단계만 더 가시면 돼요. 빈칸 뒤에 이미 목적어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나와 있다면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소유격을 집어넣는 문제다. 정답 B 찍고 가시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83번 가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투동사로 시작하면요. 두 가지를 예측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전 문제를 풀었을 때 투동사 있고 점점점 여기 있네요. 투동사 컴마 있고 주어 동사 혹은 동사만 나왔을 때는요. 이 투동사를 투동사 하기 위해서 혹은 투동사 하려면이라고 해석하라 그랬는데요. 얘 말고도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점점점 이거 갑자기 동사가 나와요. 대뜸. 이건 뭐냐면 투동사부터 이 점점점까지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투동사 하는 것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이 동사의 주어 자리가 바로 투동사 나머지 구조인 거예요. 근데 얘는 컴마가 있다면 주어가 될 수 없고 투동사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면 여기 컴마가 보이시죠? 그럼 to have one of our designers create a custom advertisement for you까지 컴마 있으니까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have를요 여러분 가지다 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너무 잘하셨는데 두 번째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have 대상이 나오고요. 이 뭐 pp도 나올 수 있고요. 뭐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해. 뭐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이런데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have 대상 나오고 pp 동사 원형 형용사 같은 게 나오면요. 얘가 약간 시키다. 어떻게 만들다라는 느낌이에요. 뭐가? 대상이 pp 동작을 받도록 어떻게 만드는 거고 이 대상이 동사 원형 이 동작을 하도록 주어가 시키거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형용사 되도록 시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have를 봤을 때 가지다 뿐만 아니라 얘가 이 구조로 쓰였다면은 시키다, 어떻게 되도록 만들다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one of our designers까지만 나왔다면 우리 디자이너들 중 한 명을 가지기 위해서 라고 좀 의미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문법상. 하지만 여기 뒤에 뭐가 보이세요? create이라는 동사가 갑자기 나와요.
to 동사 나오고 갑자기 동사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어떤 구조다. have 뒤에는 대상이 나오고 동사 원형 이 구조로 쓰일 수 있다. 즉 2번입니다. have 대상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어떻게 시작한다? 대상이 이 동사 하도록 이 주어가 만들고 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얘는 가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to have까지는 가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시키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걸 두 가지 후보를 예측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뒷구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럼 to have one of our designers create이 나온 순간 얘가 시키다 라고 뜻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들 중 한 명이 만들도록 하시려면요. 만들도록 시키려면요. 뭐를요? 뭘 만들어요? A custom advertisement. 주문 제작 광고를요. 누구를 위한? 당신을 위한. 괜찮죠? 하려면요, please 뭐뭐 해주세요. 여러분, please가 나오면 그냥 그 뒤에 보통 동사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동사 원형이 나와서요, 동사 해 주세요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해달래요? reply to 어디에 답장해 주세요. 이 이메일에 답장해 주세요. 회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해석을 하면은 to 동사가 나오고 컴마가 이제 나왔다면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얘가 가지다도 되지만 시키다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디자이너들 중 한 명이 만들도록 시키려면요. custom advertisement 주문 제작을요. 당신을 위한 답신해 주세요. 이 이메일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게요. ABCD 보고요. 동사 자리인가 좀 보시면 되는 문제였죠. 그럼 여기 동사 올 수도 있다고요. 뒤에 뭐가 없는 이상? 컴마가 없는 이상. 근데 지금 컴마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이 구조일 때는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정말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토익에서만큼은요. 여기는 투동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토익에 나오는 그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가지고 이거를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동사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해석하고 정답 C 찍고 가시는 문제였고요. ABCD 이거 인칭되면서 문제네요. 그럼 빈칸 자리 찾는 건데요. 빈칸 앞에 전 여기서 걸렸어요. 그 이유는요.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 명사가 나오고요. 이것도 주의해주세요. 명사는요. 이 전치사의 목적어 즉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요. 선생님 목적어 자리? 인칭대명사의 목적격, 소유대명사, 재개대명사라고 했어 라고 해서 그것 중에서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빈칸 뒤에 명사가 있나 봐라. 명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뭐가 들어갈 자리? 소유격에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 C를 찍고 가시는 문제라고요. 괜찮죠? 항상 빈칸 뒤까지 확인해주는 습관 들여주시면 돼요. 3번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품사 문제 같아요. 그럼 빈칸 자리를 보는 건데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저는 our에서 걸렸습니다. 이거 뭐예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의 존재 이유는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 바로 명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빈칸 뒤에 명사 있나 봤더니 동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인 건 ing 동명사 가능해요. 동명사도 가능하고 얘가 명사 자체도 되는 게 있습니다. ed는요. 과거동사나 pp 형 용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되고요. designer, designers 다 가능합니다. 그럼 후보는 a, c, d인데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구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통해서도 고를 수 있겠지만 이걸 모르면 틀려요. 왜냐면 one of 복수명사 이 형태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뭐 복수명사들 뭐뭐들 중 하나라고 그냥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one of 뭐뭐가 나오면 여기 뭐가 되어야 된다? 복수명사 즉 s나 es나 is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정답 뭐 찍어야 된다? d를 찍고 가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끝나는 거 1번에서 끝나는 문제도 있지만 명사 후보가 많아 이럴 때는 힌트가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one of 복수명사가 포인트였구나 캐치해 주시고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4번도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ABCD 먼저 보시고 품사 문제예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고르는 건데요. 봐봐요. 빈칸 앞에 가다가요. Our designers가 나왔어요, 여러분.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전치사, 소유격, 명사. 근데 또 갑자기 여기 명사가 또 연이어서 나와요. 여러분, 명사랑 명사는요. 그냥 이어질 순 없습니다. 두 명사가 Our designers, a custom advertisement가 그냥 이어질 수 없고요. 이 사이에 and나 or이나 but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접속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가 들어갈까?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have라는 이 단어를 보고 가지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구조를 알았다면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have가 나오고 이 대상이 나온 거고요. 이 대상이 동사를 하는 거고요. 이 동사의 대상이 다시 명사가 나온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 중 우리 디자이너들 중 한 명이 뭐 하도록요? create 동사 원형 만들도록 시키려면요. 뭘 만드는 돼요? custom advertisement를요. 정답 C를 찍고 가시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빈칸 앞에 가서 전치사, 소유격 명사. 그리고 여기까지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거 복합 명사구나라고 하고서 our designer's creation이라고 명사를 집어넣는데요. 명사. 오케이. 여기까지는 복합 명사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뒤에 명사는 어떻게 할 건데? 명사 이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 캐치하시고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이거였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83-5번입니다. ABCD 보시고요. 이거 동사 관련된 문제예요. 빈칸 앞에 전 그냥 플릿을 보면요. 어? 동사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컴마. 투동사, 컴마, 동사구나. 동사 원형 A 찍고 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보너스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에요.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요. enjoy, 즐겼습니다. 말하는 것을요. 누구와 당신과요. 월요일이에요. 여기서 잠깐 멈추는 이유는요. enjoy 뒤에는요, ing 형태가 꼭 나와야 돼요. 가끔 여기에 빈칸 줄여서 ing 집어넣을 수 있어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해석은요, ing 하는 것을 즐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당신과 대화하는 걸 즐겼다라는 거예요. 월요일이에요. 그리고요, are thrilled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ed 형태가 보이면 과거 동사 아니면 pp형 용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미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과거 동사는 아니에요. 그럼 얘는 형용사인데 이걸 좀 봐주세요. 비동사 뒤에 감정과 관련된 thrill이 뭔가 흥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흥분시키다, 흥분하다 이런 게 있는데 감정 형용사가 PP로 쓰였으면요. 얘가 누군가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흥분을 자기가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이유, 왜 자기가 흥분했는지를 이유를 뒤에서 이렇게 투동사로 써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요, 즐겼고요. 지금 굉장히 흥분됩니다. 굉장히 신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신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투동사 해서 기쁘다, 투동사 해서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invite, 초대해서요. 당신을요. 근데 그 뒤에 투동사 형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좀 주의해 주세요. invite가요. 대상까지 나오면 누군가를 어디로 초대를 하는 건데요. 뒤에 투동사 구조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상에게 권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것도 되고요. 초대하는 게 권하다라는 의미까지 넘어가고 요청하다라는 것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대상에게 권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투동사 하라고 권하다, 초대하다, 요청하다의 뜻이 있다라는 것 좀 알아가 주세요. 그러니까 invite의 뒷구조가 이렇게 하나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당신을 초청해서요, 초대해서요, 뭐 하도록? to join, 합류하도록, 우리의 기술팀에 합류하도록 이렇게 권하게 돼서 흥분이 된다. 흥분이라는 게 신났다라는 거겠죠. 그런 뉘앙스로 좀 봐주시고요. 보면은 우리는요, 말하는 것을 즐겼어요, 당신과. 그러니까 당신과의 대화가 참 즐거웠습니다. 월요일에요. 그리고요,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왜냐면 초대해서요, 당신을 합류하도록, 우리의 테크니컬 팀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ABCD? 동사인 것 같기도 하고 품사 문제 같은데요. 얘 빈칸 앞에 보니까요. 이게 있어요. 전 enjoy를 보고 빈칸이 딱 뚫려있다. 이 문제라고 그냥 전 생각을 합니다. 정답? B를 찍고 가시는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쳐주시고요. ABCD 봅시다. 얘도 동사에다가 좀 단어 쳐놓고 명사도 보여요. 그럼 이 앞에를 보는 건데요. 여러분, 비동사 뒤에 빈칸이 딱 뚫려있으면 두 가지 후보예요. 형용사 아니면 명사인데 제가 파트 5 토익에서만큼은 파트 5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땐 형용사가 정답되는 케이스가 90%다라고 해서요. 얘를 더 위주로 봐주시는 거예요. thrill은 안 되고요. 명사 그냥 제껴주시고요. ing니 pp니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ing, pp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얘가 이걸 하면 ing고요. 받으면 pp인데요. 지금 thrill이라는 이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감정과 관련되는데 ing를 쓰면요. 이 주어가요. 이 해당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이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고요. pp를 쓰면요. 자기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는 이 구조를 썼다라는 거, 이 세트를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흥분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흥분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뭐 해서요? 초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세트를 좀 기억하시고 정답을 C로 가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 구조를 좀 암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봅시다. 얘도 지금 동사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명사가 또 나왔어요. 빈칸 앞에 봤는데요. Be thrilled. 제가 말했죠.
비동사. 감정과 관련된 게 나왔는데 뒤에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 때 뭘 쓸 수 있다? 투동사를 쓸 수 있다. 정답 C를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번 문제랑 2번 문제는 그냥 종종 세트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빈칸이 뚫리거나 여기 빈칸이 뚫려서 감정,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원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투동사로 표현하는구나를 캐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C를 찍고 가시는 문제였고요. ABCD 계속 동사 관련된 문제만 제가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빈칸 앞에 가시면요. invite you가 나오고요. 갑자기 명사가 나오는데 또 명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명사 명사 이어질 수 있다 없다? 그냥 없다.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ABCD 접속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출제 포인트를 조금 더 가주셔야 돼요. 더 깊게 가주셔서 invite 대상 이 구조를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invite 대상 to 동사 자리 정답 B를 찍고 가는 문제 여러분 to 동사랑 동명사 문제 중에서도 to 동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문장 맨 앞에 빈칸을 뚫어놓고서 여기 빈칸 뚫어놓거나 문장 중간에 필요 없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이런 케이스 있고 아까 명사 뒤에 to 동사 할 기회라고 해서 그거의 케이스도 있고 되게 되게 다양하니까 제가 좀 다양하게 가져올 거니까 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주세요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동사 뒷구조 필요한 투동사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B를 찍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ABCD 보시고요. 얘는 인칭대명사 문제인데요. 빈칸 앞에요. You to join 동사가 나왔어요. 오케이.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라 그랬어 라고 하기 전에 빈칸 뒤에 목적어 이미 나와있어요. 그럼 얘를 꾸며주는 뭐가 들어갈 자리? 소유격에 들어갈 자리? 정답 A를 찍고 가는 문제라는 거. 제가 항상 이런 문제 가져온 이유가요. 맨날 한씩은 나와요. 맨날 한두 문제씩은 나오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고 소유격이 정답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